아저씨 왜 방울 흔드는데 자꾸 이렇게 가까이 오세요? 아, 방울 소리가 너무 좋아서요. 들으면 방울 소리 들으면 막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? 기분도 좋아지고요. 막 구름 위에 날아가 다니는 느낌? 막 그래요. 아저씨는 우리 할아버지가 일단 정신병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뭐 약 드세요? No. 아니요. 정신병도 없고 약도 안 먹는데요. 정신병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병원을 한번 가보셔야 될 거예요. 아니 병원 가기 전에라도 저는 방울소리 한 번만 더 들려주시면 안 돼요? 방울소리가 그렇게 좋아요? 방울소리? 아저씨는 일단 병원부터 가보셔야 돼요. 아저씨는 볼 게 없어요. 일단 정신병이 있고 그리고 위에 누가 할머니인지 방울 잡다가 돌아가신 할머니가 씨였어요. 빙이에요, 빙이. 다른 데는 안 가보셨어? 다른 데 가도요. 저는 방울 소리만 듣고 나오죠. 저만 안 봐요. 그래서 방울 많이 흔드신 분만 찾아가요. 근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. 이거는 치료를 하셔야 돼요. 굿하셔야 돼요. 제가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? 심각하죠. 이게 온정신이 아니잖아요. 근데 방울소리만 들으면 좋아지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. 이런 데를 다니면서 방울소리를 듣고 좋다고 다니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. 근데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. 그렇다고 방울소리를 뭐 아무데나 가서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전보로 와서 방울소리 듣는 거죠. 저 방울 많은 것도 좀 흔들어줘 보세요. 아니 계속 이렇게 있으면 더 안 좋아져요.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여기 여자분이 제자분인데 제자분하고 사귀었었거든요. 방울소리 많이 들을까봐. 근데 그분은 또 저기 뭐죠? 오방이라고 해가지고. 이거야? 오방기? 예. 그 여자는 또 그것만 들어가지고 너 방울 안 드냐 그러니까는요 자기는 신이 이 색깔로 와가지고 그것만 한다고 그래서 헤어졌거든요. 그러니까 방울소리만 좀만 더 듣고 갈게요 저. 아저씨 이거 정상 아니에요. 그럼 뭐 구슬하라는 거예요? 굿하셔야 돼요. 굿하면 방울소리 듣나요? 그냥 방울 많이 흔들어요. 그럼 할게요.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어주시는 거예요? 거기 가면요. 아니 근데 진짜 장난으로 하시면 안 돼. 아니 방울소리 많이 듣는다며요. 그러면 저 굿할게요. 이거 또 흔들어야 하셔야 됩니다. 이제 그렇게 알고. 알겠습니다.